제가 아까 꼭지 독재 여기다가 학습권 신고서 이렇게 하고 안내하세요. 근데 그럴 때 생활지도부로서는 좀 난감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맡겨올 거 아니야. 근데 들어와서 개선이 되면 좋은데 이것들이 봉사활동을 시키면 교류활동, 봉사활동을 시키니까 제가 생활지도부에 들어오니까 수고하네. 애가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선생님이 관리관 노동하고 어른이 봉사하는 건지 아예 도리가 없어. 그래서 아예 갔다. 동네 봉사란 말 없애. 학교를 위한 봉사라고 하고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절차를 좀 바꿨어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도 전일제로 시켜줄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금 굳이 그 다리 바쁜데 애들 와서 담배는 제가 풍기고 아까 친구나 아무를 뵙고 그러면 그래서 사회봉사도 그냥 너희들이 사회봉사 교회봉사로 개명을 바꾸자. 네. 그리고 또 저기 들어가시면 출석 정지를 시켰더니 이 자식이 바라긴 줄 알아. 그래서 열받았어, 쟤. 어이, 뭐야, 이것도. 그래갖고, 반항이냐고? 알았어. 반항 숙제를 주는 거야. 200쪽짜리 학습지를 만들어서 줬어. 내가. 그러면서,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안 해오는 애는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요? 우리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대한민국 생활규정 중에 모든 학교에 있는 있는 한 줄이 있어요. 교사 지시 불이행. 그게 모든 학교에 있어. 제가 본 생활규정이 모든 학교에 있어. 그걸 활용하셔라. 그래서 제가 아무래야 저는 생활지도를 하면서 애들 핏대 올리고 욕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왜? 나 출석정지 시위를 세 번이나 할 수 있는데 내가 권력자지. 내가 이런 권력을 갖는 게 내가 너하고 있어. 야, 봐라. 이게 방학숙제다. 출석정지는 방학숙제인데 이걸 만약에 안 하는 때는 너 교사지신 분이. 그래서 이걸로 별도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고생해, 수고해, 잘 다녀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 다른 것들 이 안에 200쪽짜리 학습지도 저 안에 다 만들고